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이 저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그 수표로 갖고 뭐 어떤 뭐 어떤데. 그래갖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한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소백산에 송이캐로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에?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 서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예.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50평이 반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저기 뭐야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아니 지금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어서 보내요. 그걸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로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 쓸만하죠? 예. 만약 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 내가 이제 70에 집을 정리해서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가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서 어떻게? 은행 가서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뭐 이름 뭐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읽은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아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착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러더래.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부로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하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에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학교가 필요해 되니까 4년제. 남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7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야.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 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라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갖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갖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뛰면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컷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열 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무님한테 갖다 줘. 한시무님한테. 한시무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이냐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십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그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화국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를 빠진 거야. 죄는 주일미사를 빠진 건데 이 주일미사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성사 들으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벌은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환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게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아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 있어.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 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 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네 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저 뭐야,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네?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 안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이 인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 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뭐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예.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만 7천 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한 3만 3천 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가서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세 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드러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서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서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역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세 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 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해?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응?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재피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예요. 꼴가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가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그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땐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예. 꼴가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예.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아, 체조 좋죠.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예.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벼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을 갖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아,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있느니 뭐 하는 게 나? 봉사활동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아,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오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그 저기 뭐야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요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갖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우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가르쳐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어?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해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하면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아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 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예,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이때 배움은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은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사난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엄마, 저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박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아까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아 그 이쁘장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복궁 입장료 공짜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 싸들고 가자. 가면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야. 이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경복궁 가서 하루 전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교 가고, 다음날은 3일 돌아다니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이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뭐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안. 아,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친구, 좋은 친구 이 라면 뭐 저기 뭐야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그 못 살게 해줘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이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어제도 암 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뭐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아예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자매님,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음을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보면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아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아우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다리로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있나 안 굳어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북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여덟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새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응?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거의 하룻밤 뭐 20만원, 30만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내가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러네.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애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애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탁 입고 성당 갔다 오고 탁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다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탁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입고 풀도 매기고 매일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어갖고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그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아,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아홉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이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남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해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열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했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회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뭐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는 하느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6번 대통령 똑똑해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해라? 운동해라. 뭐해라? 공사해라. 뭐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가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은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갖고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하는 그냥 며느리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와서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 이제 소백산 저 송이 따로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 그러셔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랬어.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질 때 능평성당에서 집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은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만 원짜리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와서 그 수표로 갖고 뭐 어떤데 그러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한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소백산에 송이캐로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에?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갖고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에.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 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이 사는 할머니 무지 많아요. 그 50평이 밥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저기 뭐야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아니 지금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여서 보내요. 그걸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를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 쓸만하죠? 예. 네. 만약 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 내가 이제 이제 70에 집을 정리해서,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 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가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서 어떻게? 은행 가서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뭐 이름 뭐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읽은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아,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착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부로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해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에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싹 해가지고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학교가 필요해야 되니까 4년제. 남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7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야.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라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갖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뛰면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컷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열 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무님한테 갖다 줘. 한시무님한테. 한시무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 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십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그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잡히세요. 잡혀가서 대출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화국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를 빠진 거야. 죄는 주일미사를 빠진 건데 이 주일미사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성사 들으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그러지 마세요.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환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게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인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추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아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 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 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 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 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 번 갖다 주고 무료영론에 밥 한 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네 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저 뭐야,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아니,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기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네?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 안 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이 인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 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뭐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예,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만 7천 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3만 3천 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가서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드러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서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서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되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역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세 번씩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 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해?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응?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예요. 꼴가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가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그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땐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응. 꼴가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응.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아, 체조 좋죠.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네,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원 하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아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느니 뭐 하는 게 나? 봉사활동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려나 둘째 아들이 사줄려나 막내딸이 사줄려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아,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어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그 저기 뭐야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요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갖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우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가르쳐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어?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 관둬라 이래고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해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아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우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30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 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예,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이때 배움은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의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사난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엄마, 저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아까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아 그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복궁 입장료 공짜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사 들고 가자. 가면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에요. 이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경복궁 가서 하루 전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도 가고, 다음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이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뭐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딨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와. 아,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서 잡히면 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친구, 좋은 친구. 이 라면 뭐 저기 뭐야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그 못 살게 해줘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이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환자들이 어제도 암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뭐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해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아예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야. 자매님,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음을 하느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 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면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 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아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아우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두 다리로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못 사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해?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있나 안 굳어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여덟 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새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서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에? 그리고 체아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여행 간 거예요. 전국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거 하룻밤 뭐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 안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내가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나 이런 거 싫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애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애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탁 입고 성당 갔다 오고 탁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다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는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탁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 입고 풀도 매기고 매일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이거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었고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그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아,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아홉 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이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이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느님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남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해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열 번째, 열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일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뭐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는 하느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6번. 대통령 똑똑해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해라? 운동해라. 뭐 해라? 공사해라. 뭐 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 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가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은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갖고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하는, 그냥 며느리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가서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 이제 소백산 저 송이 따로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 그러셔?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랬어.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 짓을 때, 능평성당에 집 짓을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은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